안녕하세요. 글쓰기 말하기 연구소 언어의 정원, 그리고 크리티카 아카데미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한 권을 읽어도 10권, 100권을 읽는 효과를 얻는 법, 이른바 축지법 독서로서 비문학편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는 문학을 읽을 때쓸수 있는 독서법이었고, 오늘 알려드릴 독서 방법론은 비문학, 그러니까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서적 등을 읽는 방법입니다. 흔히 우리는 문학류의 책들을 두고 이야기책이라고 부르죠. 반대로 그럼 문학이 아닌 책들, 그러니까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류의 서적을 뭐라고 부를까요? 대개 이세 분야의 책들을 아울러서 지식책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존재나 사물, 세계에 관한 지식들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는 삶을 사는 지혜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럼 이처럼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는 책들을 읽을 때 어떠한 방법을 써야 최대한 적게 읽고도 최대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개독. 그 중에서도 거시적인 개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 개독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개독이라는 것은 책을 읽을 때 특정한 학문 분야나 주제의식을 우선 정하고 그와 연관된 책들을 두루 읽는 겁니다. 개독의 개자가 개통, 뭐 책의 계열 등을 말할 때의 그 개자거든요. 개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시적 개독과 미시적 개독. 우선 거시적 개독이 뭐냐? 예를 들어, 내가 물리학이라는 과학 분야를 알고 싶어서 물리학에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세 권을 골랐어요. 일단, 뉴튼을 위시한 고전 물리학을 다룬 책을 하나 읽고, 그 다음은 현대 물리학 중에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함께 스티븐 호킹의 이론을 다룬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치죠. 그럼 나는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하나 정했고, 물리학의 역사와 물리학 안에서 다루는 굵직굵직한 주제의식을 크게 한번 훑어본 겁니다. 조금 얕기는 하지만 넓게 공부한 거죠. 이게 거시적인 개독입니다. 대개 특정한 학문 분야, 특정 학문 분야를 정한 뒤그 학문의 역사와 주제의식 전체를 훑어보는 것. 그걸 거시적 개독이라고 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미시적인 개독도 있습니다. 대개 이건 특정 학문 분야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학문 분야 안에 존재하는 숱한 주제의식이나 쟁점들 중에서 뭔가를 하나 정하고, 그 다음 그러한 특정 주제 혹은 특정 쟁점을 다룬 책들을 여러 번 읽는 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물리학으로 계속 예를 들어보자면, 현대 물리학의 숱한 주제의식과 쟁점들 중에서 양자역학이라는 영역을 하나 선정하고, 그 양자역학과 관련한 도서들을 여러 권 섭렵하는 것. 그게 바로 미시적인 개독이죠. 거시적인 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고 깊게 읽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시적 개독과 미시적 개독 중에서 어떤 쪽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제가 감히 추측해보자면 아마 둘다안 하실 겁니다. 이미 개독의 개념을 알고 거시 개독과 미시 개독 모두를 성실히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면 뭐 애당초 이런 영상을 보실 확률이 극도로 낮겠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봐온 바로는 대부분 책을 읽으시는 분들의 독서 방식은 둘중 하나예요. 일단 거시적 개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얕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책한 권을 읽는데 그책한 권에 거의 모든 학문 분야가 다 들어가 있는 식인 거예요. 그럼 대충 한두 챕터 안에 특정 학문이 개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얘기인 건데, 이건 얕아도 너무 얕게 공부하는 거죠. 백지장처럼 얇게 읽다 보니 정작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머리에 남는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누군가랑 얘기할 때할 말도 없고, 글을 쓸때 써먹을 컨텐츠도 그다지 없게 되는 거죠. 제 아무리 거시적인 개독이라고 해도 달랑 책한 권으로 여러 개의 학문 영역을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한 개의 학문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싶으면 최소한 그 학문을 제대로 다룬 정통 개론서 한권 정도는 읽어야 하는 거죠. 일종의 일학문 일권 법칙 같은 거죠. 반대로 미시적인 개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죠. 미시적인 개독은 거시적인 개독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거시적인 개독이 지적이고 교양 있는 일반인이 되기 위한 독서법이라면, 이 미시적인 개독은 전문가나 준전문가, 시쳇말로 덕후가 되기 위한 독서법입니다. 돈벌이 때문에 상황에 몰려 반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취향이 확고해서 심정적으로 남다른 유인 동기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 아니면 미시적인 개독은 웬만해선 잘 안 됩니다. 시쳇말로 책 덕후들이 지식책 분야보다는 뭐 이야기책이나 만화, 뭐 역사 분야처럼 상대적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장르에 많이 분포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진 않죠. 그럼 이제 거시적인 개독과 미시적인 개독 중에 대체 뭐가 축지법 독서냐? 둘 다 지식책을 읽는데 필요한 축지법 독서냐? 하고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저는 물론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두자면 거시적인 개독과 미시적인 개독 중에서 거시적인 개독부터 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대부분의 독자가 지식책을 읽는 이유부터 생각해봅시다. 모든 학문 분야를 전문가 수준으로 완전 다 알고 싶어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교양을 쌓고 싶어서, 또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말을 잘하고 싶어서, 아니면 평소 글을 쓸 때 자신의 글 내용의 수준을 높이고 싶어서 등등. 대개 이런 이유로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책들을 집어드는 거죠. 어떤 학문이나 어떤 주제의식이 화제가 되든지 간에 그에 관하여 폭넓게, 그리고 평균을 살짝 상회하는 수준으로 소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선 거시적인 개독부터 해야죠. 우선 숲을 볼 줄 알면 나무를 보는 건 제법 쉽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모든 나무를 세세히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그걸 다 알 수도 없어요.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갖는 제너럴리스트도 모든 학문과 주제의식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나무만 하나씩 수집하면서 분석하기 시작하면 숲을 개괄하는 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스페셜리스트에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반면 제너럴리스트가 스페셜리스트로 진화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그게 순서상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일단 본인이 알고자 하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알아야만 그 중에서 무엇을 취향으로 고를지, 무엇에 집중해서 더 깊이 있게 탐구할지도 정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호텔 뷔페를 갔을 때랑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호텔 뷔페에 갔을 때 생각 없이 그냥 막 발길 닿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음식을 집어먹나요? 돈이 얼마인데 누가 그렇게 멍청하게 먹나요? 먼저 쓱 한번 훑어보죠. 그래서 어디에 무엇 무엇이 있는지 일단 음식 카테고리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야 즐기고 싶은 것, 많이 먹고 싶은 것들을 순차대로 골라 먹지 않습니까? 뷔페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거시적 개독이라면 전체를 일람한 뒤 집중 포화를 시작하는 것이 미시적 개독. 한마디로 이러한 비유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 개독을 미시적 개독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거시적 개독부터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각 학문 분야마다, 각 주제의식마다 어떤 책이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솔직히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 각 분야에 속하는 학문 종류가 일단 한두 개도 아닌데다 각 학문별 주제의식도 합하면 최소 몇백 개는 되겠죠. 대신 제 채널의 재생 목록 중에서 책을 낱 권으로 하나씩 소개해주기도 하고, 가끔은 순위를 매겨서 여러 권을 같이 소개해주기도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책의 정원이란 코너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개독 독서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두면 좋을 책들은 제가 제목에 개독 추천이란 말을 써둘 겁니다. 개독에 관심이 있고 직접 개독을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독 또는 개독 추천이란 검색어로 제 채널 안의 동영상들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축지법 독서를 알려드리는 오늘의 강연 영상으로서 비문학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축지법 독서 비문학편의 심화 발전 버전으로서 어느 정도 개독이 되신 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법한 초스피드 독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초스피드 독서법을 활용하시면 과장을 조금 보태서 하루에 지식책을 5권도 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개독이 어느 정도는 좀 된, 평균 이상급으로 독서 훈련이 된 분들에게 적용 가능한 스킬이라는 점, 그건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영상 주제와 관련한 발제문과 그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쓴 1300자 정도의 예시답안을 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로 파일 첨부를 해드릴 테니 잊지 말고 꼭 다운로드해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물리학과 관련한 책들을 예시로 소개해드린 김에 발제문도 양자역학과 관련된 문제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저희 아카데미에서 언론고시를 준비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방송사 중한 곳에서 실제 PD를 선발하는 작문 논술 시험용으로 출제했던 언론고시 기출문제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볍게 테스트 받아본다 생각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매 영상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써봐야 지식도 늘고 말 실력이 늡니다. 글쓰기 실력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